이건희 투자그룹의 이건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이 안에서도 좀 많은 종목들이 빠져 있지만 또 후방 주의할 종목 어떤 종목을 좀 보셨을까요? 일단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이제 기술적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준비를 해왔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자, 첫 번째로는 비덴트를 좀 갖고 왔다라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덴트가 네, 암호화폐 거래소로 가장 또 유명한 네. 또 종목인데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지금 실명 계좌 인증 관련해가지고 국내 탑3 거래소가 모두 신고를 마친 상황입니다. 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두 번째로 꼽히는 빗썸이 있겠죠. 이 빗썸의 최대 주주가 비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시장 관계와 또 좀 다르게 그동안 암호화폐가 중국발 돌발 악재로 인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역시나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이런 지분을 가지고 있는 비덴트의 주가도 빠졌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시장 악재까지 닥치다 보니까 주가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종목이 조만간 좀 기술적으로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암호화폐 시장 반등과 더불어서 최근에 가장 화제적인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죠. 네. 이 오징어 게임 관련 주가 이제 대표적으로 버키 스튜디오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버키 스튜디오의 최대 주주가 이니셜 1호 투자 조합과 더불어서 비덴트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버키 스튜디오의 지분을 14.2%를 보유한 곳이 비덴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니셜 1호 투자 조합이 투자한 회사가 버키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자, 비덴트에도 투자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어떻게 보면 기관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현물보다는 매자닌, 즉 CB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는 이러한 구조가 주식시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엑시트하는 그 구간 자체가 올 연말로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오징어 게임 관련주 버키 스튜디오 최대 주주에 따른 이러한 상승 명분이 첫 번째로 존재를 하고 있고, 자, 두 번째로는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속적으로 그동안 나왔던 게 중국발 악재입니다. 지난 8천만 원 갔던 5월달 구간도 어떻습니까? 중국에서 그 비트코인 채굴 자체를 규제를 했기 때문에 빠졌고요. 이번에 같은 경우는 어떻다? 중국의 규제로 인해 빠졌고, 3년 전에도 비트코인이 폭락할 때는 어떻다? 중국의 규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충분히 악재는 반영이 되었고, 자, 그러면서 상승 명분을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두 가지 정도 분출할 수 있는 재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비덴트 주의보다는 안전에 좀 어떻게 보면 한 표를 걸어보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 심하고 조정받을 때도 K-콘텐츠에 대한 또 섹터들이 또 힘을 냈던 그런 또 상황들을 최근에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K-콘텐츠, 영상 콘텐츠 뭐 상승 탄력이 있다면 비덴트도 또 수혜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다 보겠고요. 자,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은 어떻다? 지분 관계만 묶여 있더라도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어제 한 3% 빠졌고 오늘도 7% 넘게 좀 급락을 했지만 그렇게 주의할 종목은 아니다라고 보셨습니다. 비덴트 참고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우리가 후방 주의할 종목 유니온이네요. 네, 유니온입니다. 일단은 반도체를 두고 봤을 때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죠. 연말로 갈수록 엄청난 실적이 나올 것이다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정세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불안한 부분도 존재를 한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온을 들고 왔고요.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업은 백시멘트와 더불어서 특수시멘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을 제가 꼽은 이유는 바로 희토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전에 희토류 관련주로 시세를 분출한 이력이 있었고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바로 미중 패권 경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냥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우리가 보는 뉴스에서는 금리 인상이다, 뭐 테이퍼링이다, 코인 시장을 중심으로 중국이 규제를 한다, 이렇게 1차원적으로 보고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움직임을 봤을 때 전 세계 현재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이러한 열망을 충분히 보여준 국가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좀 초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고요. 자, 그 이유는 계속해서 소부장, 반도체를 중심으로 좋은 이야기만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맞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4차 산업시대로 지속적으로 도래할수록 어떻다? 반도체의 수요가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못 봤던 점은 이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생산 과정에서 필수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재료가 바로 희토류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반도체 핵심 원료의 희토류가 전 세계 3분의 1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생산
양으로 따졌을 때는 60%가량을 중국이 압도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패권 경쟁이 일어날 때 분명히 보이지 않는 외교적인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부분에서 중국이 희토류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을 때, 희토류 제한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을 때 향후에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충분히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라고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과 이런 패권 경쟁 사이에서 반도체 수요가 올라갈수록 그 위험이 더 크게 내재되어 있는 것도 역시나 희토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희소성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희토류 관련주가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종목 또한 오늘 시장이 빠졌지만 어떻게 보면 주의보다는 안전. 자, 그러면서 기술적 반등에 한번 초점을 더 보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뭐 빠진 와중에도 기술적 반등이 기대되는 두 종목 비덴트와 유니어에 대한 설명 들었습니다.